컴퓨터가 모두 준비되었고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게임도 하나 있습니다. 게임 시작. 테이프를 컴퓨터에 넣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 뭐야 깜짝이야 뭐야? 어? 뭐야?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Stories Untold. 번역하자면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 형식의 공포 게임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100% 정말 100% 글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약간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형식의 공포 게임이에요. 예전에 딱 한번 이거를 플레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영어만 존재해서 제대로 플레이를 못했었고 이번에 한글 패치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한글 패치 해주신 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글 패치가 돼서 이번에 가지고 왔어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텍스트 형식이라고 해서 뭔가 좀 편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충분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챕터 1 버려진 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리가 좀 큰가? 소리 커요, 여러분? 빨리 얘기해줘봐, 소리 줄일... 됐지? 우와, 크리스마스 지나기 4분 전에 와 근데 그래픽 진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저거 다 컴퓨터 그래픽이래요? 나 실사인 줄 알았는데. 와 엄청 고전적인 느낌의 그래픽. 원래 텍스트 형, 기반 형식의 게임이 이제 그래픽 표현의 한계를 느껴서 글로만 진행하는 아주 옛날의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고전 느낌을 살렸나봐요. 자, 마우스 보이시죠? 우클릭하면은 확대가 되고 글을 읽으면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ESC를 눌러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텍스트 입력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 가기 사용 열기 읽기 예시 문보기 발전기 사용 등등. 한번 볼까요? 당신은 가족 별장 진입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어둡지만 옛날의 기억처럼 목가적입니다. 목가적이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한국어 패치가 됐는데 저는 못 알아듣고 있네요. 전 한국인이 아닌 걸까요? 들어가기 전에 글로브 박스를 들여다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돌아오니 기분이 좋습니다. 글로브 박스를 들여다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힌트를 주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서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글로브 박스 보기. 글로브 박스는 닫혀있지만 잠겨있지는 않습니다. 그 글로브 박스가 뭐냐면요, 보조석 앞에 있는 그 서랍장 있죠. 그게 글로브 박스예요. 닫혀있지만 잠겨있지는 않대요. 글로브 박스 열기. 안에는 열쇠가 있고 아빠가 손으로 쓴 쪽지가 있습니다. 둘 다 꺼냈습니다. 그럼 쪽지를 보기 전에 열쇠가 무슨 열쇠인지 봅시다. 열쇠 보기. 집 열쇠입니다. 쪽지 읽기. 이 쪽지는 아버지가 보내셨으며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안녕 아들아,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란다. 전원과 전등을 켜려면 발전기를 뒤쪽에서 작동시켜야 할 거야. 아하, 또 다락방에서 너에게 줄 선물을 찾았단다. 네 방에 놔뒀어. 잘 지내고 계속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십시오. 아까 인트로 영상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소리를 줄였었는데 이 텍스트 나오는 정도의 크기는 들려야 될 것 같아요. 끼익 하는 거. 자, 계속 봅시다. 이제 소리 들리죠? 이 정도는 들려야지. 당신은 가족 별장 진입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어둡지만 옛날의 기억처럼 목가적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네요. 지금 차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뒤를 본다.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잘못 입력하면은 이렇게 명령이 안 되네요. 차문 열기.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집은 웅장하고 나무들 사이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에는 정문이 있고 집 옆을 따라 마당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당 보기? 되나? 넓은 마당은 집 뒤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긴 여름 동안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휴식으로 온 건가? 휴가로? 정문 보기.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열쇠 사용! 열쇠를 넣고 돌립니다. 도어록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문 열기. 정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 옆에 전등 스위치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가기. 정문 밖으로 나옵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그 뒤에 발전기가 있다며. 뒤로 가기. 마당으로 가기. 마당을 산책합니다. 마당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들과 휴가 여행에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좋은 추억이네요. 둘러보기 되나? 주변 보기? 주변 보기. 어! 집 뒷벽에 발전기가 보입니다. 발전기로 가기. 당신은 발전기 옆에 서 있습니다. 어? 언제 왔노? 발전기 켜기! 발전기를 켜자 전력이 살아났습니다. 집은 아직 어둡습니다. 마마매야. 문으로 가기. 문 가기. 문 열기? 정문으로 가기. 집 앞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문 열기. 자, 안으로 들어가고. 스위치 켜기. 무엇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등 스위치 켜기! 스위치를 누르자 불이 들어옵니다. 아, 정확하게 써야 되네요. 복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부엌과 거실이 있고 위로 가는 계단도 있습니다. 거실 보기. 주변 보기. 복도는 집에 온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고 선선합니다. 부엌 가기? 거실 가기. 거실로 들어갑니다. 넓고 쾌적한 거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가족들과 보드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따뜻하고 선선합니다. 주변 보기. 여기에 관심 있는 건 없습니다. 불 켜기? 별거 없네요. 그럼 부엌 가기. 부엌으로 가기. 주변 보기. 뭐라고 쳐야 돼? 나가기. 복도로 다시 나갑니다. 오, 똑똑해, 똑똑해. 그럼 부엌 가기.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부엌은 깔끔하고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로 통하는 문이 있지만 그 밖에는 평범한 부엌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한 집인가봐요. 다용도실로 가기. 다용도실 문이 잠겨있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용도실 부수기. 젠장. 주인공이 멍청이라서 명령어가 안 돼요. 복도로 가기. 나가기. 복도로 가긴 안 되고 나가긴 돼? 계단 오르기. 계단 가기. 2층으로 올라갑니다. 층계참입니다. 층계참이 뭐야? 화장실이 있고 침실이 두 개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 여동생의 것입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벽에 달려있습니다. 사진 보기. 가족 사진과 휴일 기념 사진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가족입니다. 침실이 두 개가 있다고? 화장실 가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화장실에 있습니다. 별로 주목할 것은 없지만 모두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거울 보기. 당신의 모습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똥 싸기. 쉬 싸기. 볼일 보기. 안되네. 소변 보기. 안되네. 나가기. 침실 가기. 여동생 침실 가기. 여동생의 예전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동생의 방은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손대지 않은 완벽한 상태입니다. 그녀의 영웅들의 포스터와 몇몇 예술작품들로 벽이 차있습니다. 몇 개의 선반에 트로피가 가득 차있습니다. 침대에는 색색의 부드러운 장난감 더미 아래 익사했습니다. 추억 돋네요! 트로피 보기. 여동생은 춤과 체조 부문에서 많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재능있는 소녀입니다. 포스터 보기. 여동생이 좋아하는 모든 팝스타들의 포스터와 그녀 자신의 예술이 섞여있습니다. 여동생은 그림 실력이 좋았습니다. 침대 보기. 부드러운 장난감들 때문에 침대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장난감 집기. 장난감 보기. 여동생이 소유했던 모든 부드러운 장난감입니다. 별거 없네. 나가기. 어허. 내 방 가기. 예전 방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옛 침실입니다.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고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포장된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아빠가 남겨놨던 쪽지에서 내 방에 선물이 있다고 했죠? 선물 상자 보기. 포장된 큰 선물입니다. 태그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태그 보기. 상자 열기. 선물 상자 열기. 선물 포장을 신나게 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아빠가 당신의 오래된 컴퓨터인 후타로 128K 플러스 2를 찾았습니다. 다락방에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하려면 엔터를 누르십시오. 당신의 옛 침실입니다. 책상 위에는 후타로 128K 플러스 2 컴퓨터와 버려진 집 게임 복사본이 있습니다. 아직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게임 아니야? 설치하기. 버려진 집 설치하기. 뭐라고 써야 돼? 컴퓨터 보기. 테이프 재생기가 탑재된 후타로 128K 플러스 2이며 버려진 집에 카피본이 있습니다. 게임 넣기. 영어로 써볼까? 플레이. 컴퓨터 켜기. 컴퓨터 사용. 아, 명령어 찾기 정말 힘들구만. 컴퓨터가 모두 준비되었고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게임도 하나 있습니다. 게임 시작. 테이프를 컴퓨터에 넣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 뭐야, 깜짝이야, 뭐야? 뭐야? 당신은 가족 별장 진입로에 차를 주차합니다. 뭐야, 아까랑 같은 게임 돌린 거 아니었어? 완전 다른 버전으로 시작이 되는데? 분위기도 완전 달라졌어요. 사진 얼굴이 갑자기 눈이 다 모자이크 처리되고. 이제부터 진짠 건가? 시간이 0000으로 고정되어 있네요. 당신은 가족 별장 진입로에 차를 주차합니다. 어둡지만 척 봐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글로브 박스를 확인하라는 말을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이 근처에 있는 것을 버틸 수 없습니다. 주변 보기. 당신은 차 안에 있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글로브 박스가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 열기. 안에는 열쇠가 있고 아빠가 손으로 쓴 쪽지가 있습니다. 둘 다 꺼냈습니다. 쪽지 읽기. 누구 필체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차에서 내려, 차에서 내려, 차에서 내려, 차에서 내려. 당신은 가족 별장 진입로에 차를 주차합니다. 나가기. 문 열기. 뒤틀린 차문을 억지로 열고 빠져나왔습니다. 버려진 집 같습니다. 옆에는 마당이 있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삐걱거리고 행복한 추억은 모두 이곳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쇠 보기. 집 열쇠입니다. 마당 보기. 마당이 비좁게 느껴집니다. 쓰레기와 폐기물을 버리는 곳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구역질이 납니다. 열쇠 사용.
눈잠금을 풀었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거슬립니다. 문 보기. 문이 열려있고 경첩이 흔들립니다. 문이 열려있대요. 열쇠를 사용했으니까 문이 열려있는 건 당연한 거고. 발전기 가기. 마당 가기. 자네를 뚫고 뒷마당으로 갑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잡초가 집 옆구리를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괜찮은 곳은 아닙니다. 당신은 쪽지를 꽉 쥐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주변 보기. 당신 옆에 오래된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 켜기.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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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내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게 실생활이랑 연관이 돼 있나봐요. 대박. 연료는 많지 않지만 발전기가 작동합니다. 지금 내가 그 집에 있는 거야? 그 버려진 집에? 정문 가기. 집 앞으로 돌아갑니다. 버려진 집 같습니다. 옆에는 마당이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들어가기. 문 열기. 마지못해 현관 앞. What? 방금 문 열린 소리가. 진짜로 누가 지금 여기 문을 열었어. 칠흑같이 검지만 냄새는 더 심합니다. 퀴퀴한 공기와 습기가 있습니다. 정말 머무르기 싫은 곳입니다. 쪽지를 쥔 손이 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야만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힙니다. 어? 쪽지 읽기. 어두워서 읽을 수 없지만 감촉이 이상합니다. 불 켜기. 무엇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등 스위치 켜기. 뭐가 보일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전등 스위치를 올립니다. 불이 깜빡거립니다. 벽이 너덜거립니다. 몇 년이나 방치된 것 같습니다. 카페 곳곳에 얼른 허! 2층에서 알람시계가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집에 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시끄러 왜 그래. 스탑이라고 나와있어. 어떡해. 알람 끄기. 멈춰야 해. 어떡해. 그만. 알람 끄기. 시계 끄기. 알람 시계 끄기. 멈춰야 해. 멈춰. 뭐라? 시계 멈추기. 아, 다행이다. 9999로 나와. 당신은 아직 복도에 있습니다. 소음이 멈췄지만 인기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집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부엌과 거실이 근처에 있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쪽지에서 역겨운 감촉이 느껴집니다. 쪽지 읽기. 쪽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피가 납니다. 어? 손 보기. 주변 보기. 계단이 있고 부엌과 거실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거실 가기. 거실로 들어갑니다. 비록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가구는 해지고 낡았습니다. 쪽지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몸을 채웁니다. 이곳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주변 보기. 낡았고 텅 비었습니다. 버려진 이유가 있죠. 나가기. 지금 집에 인기척이 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부엌 가기. 부엌에서 악취가 나고 전혀 낯설게 느껴집니다. 금속 테이블 윗면은 녹슬었고 탁자 위에는 시체가 있습니다. 벽에는 글씨가 적혀있고 다용도실 문에는 빨간 X가 그려져 있습니다. 에? 금속 테이블 보기. 시체 보기. 더 가까이서 보지만 그게 무엇인지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벽 보기. 아우 깜짝이야 아이씨. 어? 벽에 글자 생겼어. 1986. 어, 위쪽에서 피가 흘러요. 뭐야 이거? 다용도실 가기.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가기. 복도로 한 발짝 물러납니다. 신발이 젖었습니다. 계단 가기. 계단을 올라갑니다. 삐걱거립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계단 올라오는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층계차면서 여... 전화받기. 전화 끊기.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사진에 벽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진. 당신 가족의 사진입니다. 눈이 전부 선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화장실 가기. 당신은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화장실은 더럽습니다. 모든 표면은 기름기 많은 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싱크대는 온갖 벌레의 안식처입니다. 거울 보기. 자기 자신을 맨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 나가기. 여동생 방 가기. 나 지금 무서워서 복남이 끌어안고 있거든. 그래서 한 손으로 타자 쳐야 되니까 약간 느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니퍼의 방은 판자로 막혀 있습니다. 당신은 견딜 수 없습니다. 판자 뜯기. 할 수 없는 건가? 내 방 가기. 문은 네 자리 비밀번호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1986 자물쇠 사용. 자물쇠를 집습니다. 자물쇠가 녹이 쓸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손의 열쇠는 무겁습니다. 쪽지는 더 무겁습니다. 이제 자물쇠를 잡고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내 방 가기. 문이 닫혀 있습니다. 내 문 열기. 심심문을 엽니다. 뒤돌아보고 싶어. 뒤돌아보고 싶어. 내 방문이 지금 열렸어. 누구야? 누? 내 방 가기.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실은 아주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벽은 축축하지만 당신은 전에 여기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 앞 컴퓨터 화면 앞에는 누군가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게 나야. 빠둠 빠두비두바. 램프가 켜져 있습니다. 시계에는 9999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넌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난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당신은 쪽지를 단단히 쥡니다. 쪽지 보기. 미안해 제니퍼.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아빠. 매 순간 가족 생각이 날 괴롭혀. 여기서조차도.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도 나를 이렇게 벌주는구나. 이제 나도 함께 할 수 있어.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치고 머리는 혼란스러워요. 이제 끝내야 해요. 주변 보기. 끝내기. 넌 한심한 놈이야. 모두 내 잘못이야. 네 입으로 말해. 난 한심한 놈이야. 제발 그만. 제발 그만.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라고. 싫은데. 말하라고. 질. 내 잘못이야. 드디어. 어? 자, 이렇게 챕터 1이 끝이 난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가족한테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게임을 실행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실행한 거 말고 주인공이 게임을 실행함과 동시에 분위기가 싹 반전되면서 애가 갑자기 맛이 가더니 다 자기 잘못이라면서 게임이 끝났는데, 이게 스토리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플레이를 해야지만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2 The Lab Conduct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